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색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저는 답 못합니다. 색색마다 너무 예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이대에 제가 선호했던 색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린이였을 때에는 러블리한 분홍 색깔 좋아했고요. 20, 30대에는 화려한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금 색깔 좋아했습니다. 금색 좋아하다 보니까 노란색도 좋아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무채색이에요. 카키, 회색, 흰색, 검정, 갈색. 카멜? 이런 색감으로 옷을 입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좋아하지 않았던 색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완전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노란색 장미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사실 이 장미를 딱 보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샀던 노란 망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미처럼 겉이 물결이 쳐 있고 그리고 시폰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그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그런 망토였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사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장롱에만 있습니다. 이 노랑장미 보면서 저는 그 망토를 떠올렸고 그 망토에서 다시 여성미 있고 귀여운 느낌을 한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연결을 해서 귀엽고 그리고 여성미 넘치고 실루엣이 그 쉬폰 같은 그 실루엣의 느낌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장미를 가까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폈죠? 노랑장미. 노랑장미를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란 샤스 입은 깜빠눌라 상사화 카네이션 파니쿤 노도밤 유칼립투스 두산백합입니다. 노도밤과 파니쿰이 오늘 망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장 먼저 잡아줄 거거든요. X자로 지그재그로 잡아줄 거예요. 중간에 하나 좀 깊게 하나 넣을까? 가볍게 엄지 검지 엄지 검지 중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니쿰을 먼저 넣기 전에 유칼립투스를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파니쿰이 부러질 것 같아서 노도밤 넣은 선 위치로 같이 똑같이 유칼립투스를 태워줍니다. 여기에 파니쿰. 곳곳에다가 쉬폰의 그 소재 느낌처럼 은은하게 안쪽이 스며시 보이도록 뿌려줍니다. 중간에서 한번더 넣어줍시다. 이번에 장미 깊게 넣어줍니다. 앞으로 살짝 뉘어서 넣어주고. 앞으로 살짝 더 튀어나오게 잡아주고. 장미 줄기가 약간 미끌거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쉽게 돌아다니거든요. 이 간격을 조금 더 좁혀주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짧게 한번 들어가고, 뒤쪽 공간에 카네이션 들어가고. 그 옆으로 장미 한번 더. 강하게 노란색만 좀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뭉쳐보았어요. 노란 장미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분산을 시켜서 다 노란색으로 만들까 아니면 한 곳에 모아줄까 하는 내내 고민했거든요. 모아주면서 이쪽에 남아있는 노란색을 넣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백합 들어가겠습니다. 그 옆으로 깜빠눌라를 넣고 싶은데 손을 살짝 열어서
검지, 중지, 엄지를 살짝 열어서 넣고 다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옆으로 파니쿰 들어가고 앞쪽으로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유칼립투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길게 빼면은 좀더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앞쪽으로 빼주었습니다. 이제 손을 뺄게요. 원래대로 편하게 잡아주고 파니쿤과 너도밤 사이에 장미 끼워넣고 뒤로도 뒤엔 납작해지지 않게 사선으로 홀찌가미 해서 비벼서 장미 들어갑니다. 상사화는 여기나 여기나 어디든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노랑 장미만 모여있는 곳에 약간 더 옅고 그리고 화형 모양도 다른 이 상사화를 넣어서 노란색의 밋밋한 단순하게 보이던 느낌에서 조금 더 화려함을 집어넣고요. 상사화 두쪽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저는 이빈 공간에 깜빠놀라를 넣어서 입체적으로 서로 쳐다보는 라인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유칼립투스와 파니쿰을 좀더 넣어주도록 합니다. 아래로 완전 이어서 카네이션 아래로 다시 한번 튀어나와서 더 굴곡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상사와 아래쪽에. 자,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쨍한 노란색에서 조금 더 톤을 차분하게 이 파니쿤과 상사화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끝부분에 뭐가 빈 듯한데 장미라든지 카네이션은 제가 다 썼어요. 하얀 계열을 넣고 싶어서 그냥 백합을 잘라봤거든요. 잘라서 이 공간에다가 입체감을 좀 만들어줍니다. 이제 라피아 끈으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꽃다발입니다. 그죠? 처음에 제가 X자로 지그재그로 꽃을 잡았던 이유는 좀더 멀리멀리 꽃을 보내려고 한 거였는데 막상 다 하고 보니까 그냥 스파이럴로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케였습니다. 어려운 방법으로 제가 시도하다가 좀 시간만 지체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꽃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네, 그러면 한번 늘려 보입시다! 빰빰빰!